영원한 맞수 연세대와 고려대의 경기. 그것은 대학농구 최고의 스타 현주엽과 서장훈의 대결이기도 하다. 양 팀의 대표 주자이자 한국 농구 90년세에 기록될 최대 라이벌. 그들의 3일간의 전쟁이 시작됐다. 2m 7cm 국내 최장신의 역대 최고의 공룡 센터 서장훈. 그보다 12cm 작지만 미국 NBA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는 초강력 파워 포워드 현주엽. 관중석의 환호성은 대학 선수로서 벌이는 그들의 마지막 승부를 더욱 치열하게 만들고, 따라서 몸싸움은 거칠어지지만 때론 등을 두드려주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 이 승부에 더욱 집착하는 건 객관적으로 열세팀인 고대 주장 현주엽. 개인기로는 서장훈 못지않은 오늘은 영 게임도 풀리지 않고 실력 발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32-34 전반전은 연대가 앞섰다. 신발끈에 필승의 각오까지 단단히 동염해본다. 하지만 현주엽을 괴롭히는 건 서장훈만이 아니다. 서장훈은 틈틈이 쉬어가며 페이스를 조절하는데 고대의 기둥 현주엽은 잠시도 코트를 비울 수 없다. 드라이브인 슛! 그러나 공은 서장훈의 손으로 넘어가고, 게다가 아직 아물지 않은 코를 밟혔다. 두 번이나 부러졌던 코뼈가 아직도 시큰거리지만 죽어도 고대 유니폼을 입고 코트에서 죽겠다는 다짐으로 임한 마지막 경기. 그에겐 그만큼 절박하다. 그래도 괜찮냐고 물어오는 사람은 서장훈밖에 없다. 참 묘한 라이벌 관계. 59-69 결국 첫날의 승리는 연대이다. 서장훈은 승리의 소감을 말하기 바쁘고 현주엽은 팬들에게 미소조차 남기지 않은 채 경기장을 빠져나간다. 이튿날 먼저 도착한 연대팀. 꼬마 팬의 인사를 받으며 여유를 보이는 서장훈이지만 오늘도 이제 현주엽 선수랑 또 몸싸움이 대단할 텐데요. 어때요? 현주엽 선수랑 경기해보면. 글쎄 뭐 사실 뭐 저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긴 해요. 왜냐면 제가 아무래도 선배니까. 어제의 패배로 벼랑 끝에 몰린 고대 락커룸. 그야말로 마지막일지 모르는 오늘 경기. 현주엽에겐 그 부담이 너무 크다. 오늘도 역시 이제 서장훈 선수랑 또 몸싸움을 할 텐데 어때요? 서장훈 선수랑 경기해보면. 글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옆에서 좀 도와주면은요 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대학 선수로서 마지막 경기지 않습니까? 네. 이제 또 서장훈 선수랑 라이벌로도 마지막 경기고 어떻습니까, 김재님? 안 줄 거라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안 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전적상 우위인 연대도 예측 불허한 고대와의 싸움에 마음을 놓을 수 없다. 고려대학은 이제 현주엽 선수 유지를 하는 프로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수돗물의 파이프에 수도꼭지를 잠그면은 물이 잠기듯이 저희 전략이 이제 주요비를 좀 한번 막아보자. 연대의 작전이 어떤 것인지 잘 아는 현주엽. 박수로 긴장을 풀며 코트로 나섭니다. 그곳엔 또다시 서장훈이 서 있고. 드디어 두 번째 대결.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마저 뜨겁다. 그리고 그들이 만드는 코트 밖에 또 다른 전쟁. 감독도 따라 뛰고 응원단도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 취재진의 카메라 역시 그들을 향하고. 오늘의 고대는 어제와 달랐다. 연장에 연장을 거듭한 끝에 현주엽의 고대가 오늘의 승자.
패배자 서장훈의 뒷모습이 맥 빠져 보인다. 아침에 저한테 말한 게 딱 맞아 떨어졌네요. 어제 현주엽과 서장훈 내일은 또 어떤 모습으로 마주설까? 이제 결전의 날. 전날 승리의 용기를 얻은 고대 선수들의 기합 소리가 우렁차다. 반면 연대는 지나치게 여유롭다. 카메라를 들이댄 취재진의 부탁으로 쑥스럽고 어색한 장면을 연출해 보이지만 오늘의 승부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땀을 흘리는 힘든 경기. 특히 3일째 풀타임으로 경기를 뛴 현주엽은 지칠 대로 지쳤을 법도 하지만 어제의 현주엽은 그야말로 눈부셨고 그렇게 승리는 고대 쪽으로 다가가는 듯했다. 마지막 1분, 현주엽은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다. 체력이 떨어진 탓일까? 69대 71, 연대의 역전승. 그래,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서장훈이 연대 응원단과 축가를 부르는 동안 현주엽은 숨죽여 울고 있었다. 결국 그는 서장훈이란 선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농구 인생에 기록될 최선의 승부. 아무도 그를 패자라 부르지 않는다.